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숙보조규성 선수 주시은 만나 골대녀 자주 본다. 인사해 윤태진도 종긋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 아, 아리아나 그란데 산타 텔미 드렸습니다. 1 0시랄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조규성 선수 주시은 만나 골대녀 자주 본다 인사에 윤태진도 쫑긋이었습니다. 얼마 전 8시 뉴스에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주역 조규성 선수가 출연을 해서 주시은 아나운서랑 만났는데 골대녀나 아나콘다 팀에 대해서 묻자 잘 보고 있다라고 대답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윤태진도 쫑긋이라고 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멀티골도 넣고 외모도 출중하고 조규성 선수 인기가 정말 많아졌죠.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루과이전 교체 출전할 때 그리고 다음 경기 가나전에서 대한민국 역대 최초로 월드컵에서 한 경기 멀티골 넣은 선수가 됐으니까 난리가 났죠. 아무튼 예, 지금 뭐 현재는 전북현대 소속이지만 유럽에서 러브콜이 굉장히 많으니까 음 아무튼 예 조계성 선수가 나오는 모습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이춘 윤태진 씨와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충 결정해 드리는 시간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나입니다 오랜만에 합이 잘 맞을지, 의견이 갈리고 삐걱될지 잠시 후에 만나 보시고요. 결정에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으로 보내 주세요. 배텐 생방송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가마꾼 님 젊었을 땐 겨울이 좋았는데 이제는 손도 무릎도 시린 것이 여름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이 먹나 봐요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런가요 저는 아직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언젠가 이제 손과 무릎이 시린 그때가 오겠죠 근데 겪어보진 않았지만 무릎피실이다. 어, 이건 진짜 고달플 것 같아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느낌이니까. 자 어쨌든 무릎 따뜻하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4867님 현금이 없는데 집 앞에 딱 고약기 트럭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계좌이체가 다 되지만 괜히 현금이 있어야 될것 같고 돈으로 내야 될것 같고 그래요. 음, 계좌이체 근데 더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눈앞에서 해드리고 본인에게 알림 가고 그러니까 예. 굴하지 마시고 다코야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음. 근데 또 현금 맛이 있긴 있어요. 주머니에 이제 종이들이 지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 빈병수건님 처음으로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 갔는데 종류도 많고 편리하더라고요. 옛날 간식들도 팔아서 몇개 같이 사왔습니다. 옛날 간식을 무인 판매점에서 사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음. 그러게요. 옛날에는 그거 다 이제 거기 패딩 조끼 입고 계신 그리고 체크무늬 담요 무릎에 덮고 계신 아주머니한테 계산하고 나오 고 그랬었는데. 지킴이가 없다니 뭔가 이상하네요, 그죠? 0181님, 오랜만에 회식하고 집에 가는데 부장님 차 키가 왜 저한테 있을까요? 날도 추운데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일찍 출근해서 몰래 차키 올려놔야겠습니다. <laughs> 증거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셨는데. 아, 술한 잔하고 막 추운 밤 거리를 엄청 헤매지 않으셨을까요? 음, 아, 내이 골목에 세운 것 같은데, 아저 골목인가? 뭐 이러다가 덜덜덜덜. 예, 손벌은 나쁜 애라고 하신 분 있고 GTA 현실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3378님 오늘 형저 31번째 생일인데 여자친구가 제 생일선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 사줬어요. 그래서 첫 방송으로 형 방송을 들어요. 집에서도 배텐 듣고 싶다면서 여자친구한테 사달라고 졸랐어요 음... 일단 축하드립니다. 배텐을 듣고 싶다고 스피커를 사달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사주셨다. 음... 소설쓰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딜 들어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음... 이건 주작이다. 예, 라디오로 배턴을 왜 듣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아무튼 뭐안 좋은 얘기 엄청 하시는 분들 있어, 막 퇴, 막 하시는 분들이고, 박혜진님 라디오 아주 옛날에 들어보고 처음인데 이제 한 시간씩만 하나 보네요. 저희만 그럴 거예요 아마. 저희랑 시네타운, 예, 오전 1 1시 그렇게 한 시간짜리 방송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뭐. 두 시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세 시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예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일단 한 시간으로 칠 년째 가고 있습니다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네 시에 열리는 월드컵 사 강전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 밤새고 기다렸다가 볼지 일단 자다가 새벽에 깨서 볼지 메시를 응원할지 모드리치를 응원할지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인생이니까 카타르에서 돌아온 지 2주 지났지만 시차 적응을 아직도 안하고 있는 축구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어, 시차적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어, 이게 갔다 와서도 계속 월드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메시에 주무시고 메시에 일어났나요 요즘에 저 네시 경기도 다 챙겨 보니까 음. 끝나면 여섯 시고 바로 잠들지 못하니까 한 여덟 시쯤 자요. 아침 여덟 시. 네. 거의 사실상 카타르 중동이 아니라 유럽 시차네요, 맞 그렇죠? 네. 여덟 네. 시에 자고 일 있으면 이제 그렇게 깨어 있다가 한뭐두 음.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일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예예. 예. 아무튼 너무 너무 괴롭습니다. 아 스케줄 있을 때는 이게 죽을 맛이죠. 네. 계속 너무 졸리더라고요 근데도 예. 내일 스케줄 있는데 자야 되는데 하는데도. 보고 있는 저 어. 너무 재밌어요. 저도 저는 이제 월드컵 여기 귀국해서도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차를 이제 뭐 굳이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만 이제 녹화가 있으면 음. 진짜 아침에 너무 졸리 일어나면서 막이 <laughs> 막 <laughs> 그거 있어요. 아 뭔지 알아. 해가 떠 있는데. 네. 이 뭐지? 어어 뭔지 알아요. 오늘 몇월 며칠이지? <laughs> 놀래 갖고 나 오늘 뭐한 날이지? 어. 이러면서. <웃음> <웃음> 하면서 그런 때가 있는데 정신이 안 들어가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요, 요, 요번 주는 베텐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음 적응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경기가 남아서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새벽 네. 4시 저는 기다렸다 볼 생각입니다. 네 사강은 예. 봐야죠. 저도 볼것 같아요. 예. 음. 월드컵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본게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음. 근데 진짜 재밌고 아 이게. 이게 쭉이 서사를 따라오는 거 너무 알차고, 음. 그리고 제가 또 카타르에 다녀오면서 직접 직관도 하고 거기 분위기를 느껴서 그런지 엄청 이번 월드컵에 대한 그런 애정도가 엄청 깊어졌어요. 음. 이번 월드컵이 처음 와보셨겠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 팬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월드컵이었습니다. 음. 이게 처음에 중동에서 열린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역대 가장 작은 나라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 월드컵을 매일 막두 경기씩 보러 다니고 이게 불가능했어요. 아 그, 그 지역에서 중계를 하면 그 지역에서 경기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볼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꿈만 같은 월드컵. 진짜. 예. 정말 어 신기로처럼. 30분이 제일 그러니까 30분이면은 다볼수 있으니까 네. 이걸 뭐 최고죠, 진짜. 음. 아무튼 그렇고. 어. 공공이 님 카타르에서 뚠춘 만났었나요? 만나서 재밌는 일 없었나요? 배영이 양곡이 사주던가요? 어 음. 만나긴 했었는데 그그 중계 하기 전에 잠깐 우루과이 전이었나요? 가나 네. 전이었나요? 우루과이 전 때. 우루과이 전날. 네. 골 때녀 식구들하고 네. 같이 인사한 거 말고는 그쵸. 네. 그거 말고는 볼수 없죠. 저는 것 매일 것 중계를 있어요. 해서 네. 이게 뭐 축구 팬들에겐 천국이지만 저희 중계 팀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어. 나쁘게 말하면 지옥일 수도 있어요. 중계를 매일 해야 돼서 쉴 틈이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박지성 해설위원 이승우 해설위원은 가끔 쉬는데 네. 저는 못 쉬어요. 그러네요. 매일 해야 되기 진짜. 때문에. 그래서 골대녀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뭐 어느 호텔에 지금 있으니까 맞아. 여기 천국이다. 네. 여기 심지어 술도 있고 음음. 뭐 오면 은 무조건 놀다 가면 된다는데 갈 시간이, 갈 시간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경기장에 왔을 때 잠깐. 잠깐 그때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작가님인가, PD 연락을 받고, 아. 이제 박지성 위원이랑 이승우 선수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아. 그 매점 앞에서 잠깐 봤죠. 아, 매점이었군요. 예. 그렇죠 음.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카타르는 즐거우셨고. 너무 즐거웠어요. 음. 최고였습니다. 예. 예. 네. <laughs> 출장 맞들이면 국내 스케줄이 심심해져요. <laughs> 예. 아, 저 근데 진짜 또 월드컵 보러 가고 싶어요. 진짜로. 4년, 다비로라도. 4년 뒤 네. 이거에 빠지면 이제 월드컵 없못 살죠. 그러니까요. 이게 월드컵이라는 게 조별리그 때 그다음에 16강, 하하. 8강, 4강 하면서 점점 고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탈락하는 국가들 이 나오면서 4강부터 뭔가 서운해집니다. 아 이제 8강이 끝나고 지금 이틀 쉴때 그러니까. 다들 어씨 뭔가 좀 써늘한데 맞아. 뭔가 좀 쓸쓸한데 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끝이 오는구나 네.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얘기했죠. 월드컵 결승전은 봉수강 학당이다. <laughs> 다 끝나는 거예요. <laughs> 제일 재밌는 게 남았긴 했는데 뭔가 땅이. 이제 곧 끝나기 때문에 이어 서운해. 서운함이 있어. 돼.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예. 네. 네. 아. 자 그리고 고원규님 모드리추는 모드리치응 원하나요? 아니면 메시를 응 원하나요? 두 선수의 라스트 댄스 궁금합니다. 아저 진짜 제가 그. 뭐지 메시 골을또 직관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랑 멕시코전을 봤어가지고 음. 그때 히어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모드리치의 경기를 제가 보고 또 거기에 또 엄청 빠졌어요 음. 그래서 하, 사람들이 모드리치 모드리치 왜 그러는지 알겠고 아. 와 진짜 두 선수 다 최고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 메시도 이게 뭔가 저는 중계석에 있으니까 이제 메시를 계속 보거든요. 음. 화면에 메시가 안 잡힐 때가 많은데 음. 중계석에서 보면 뭐 저렇게 걸어다니는 되나 그렇죠. 가만 히 있어요. 그냥 정말 정말 병장 축구라고 있어요. 어슬렁 네, 어슬렁 그래서 아니 그도 저렇게 어슬렁 걸어 되는 어. 건가? 물론 어. 예전에도 계속 뛰어다녔던 선수는 음. 아닌데 지금 심하네. 근데 하나를 해버려. 요 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선수들 다 경호원들이고 와. 하나 할 때가 나타납니다. 최고예요 최고. 네. 예. 그리고 반면에 모드리치는 와. 메시보다 두 살이 많은데도 아니 그 브라질을 혼자서 담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실시간으로 막 볼이랑 눈 주변이 막 폐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허, 너무 힘든가 보다 했는데 딱 승리하고 막 선수들이랑 엄청 기뻐할 때 갑자기 음. 확 회춘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승부차기에서 브라질을 꺾었을 때. <laughs> 네. 달려가는데 모드리치 업혀서뛴거 알아요? 네, 알아요. 봤어요. 그리고 저 네. 그렇게 귀여운 선수인지 몰랐어요. 음. 너무, 너무 막 쪼만하고 막 선수한테 막폭 안겨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너무 귀엽다 생각했다. 어퓨혔을때 저는 어은 사람, 어븐 선수가 과연 맞아 누군지 과연 정말 팔팔한 뭐그 마르디올이라든가 네. 초반에 싱싱한 선수한테 업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 멸, 별로 차이도 안 나는 페리시치한테 당겼더라고요. <laughs> 노인이 <웃음> 노인을 안았다. 업었다. 엄청 빨리 뛰던데 업고 <laughs> <웃고? 웃음> 자기가 나 오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네. 여자 아이들 미연 씨랑 영상 찍으셨다고요? 아 맞아요. 네그 네. 생티브 콘텐츠를 하나 찍었습니다. 배텐 나오로 영업하셨다고? 제가 영업을 했죠. 배트, 라디오 막 이야기하면서 예. 배텐부터 그럼 나오세요. 마피아 어떠세요? 막 이러면서 음. 막 이렇게 했었죠. 좋은 자세죠.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 네. 호의적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뭐 회사 차원에서 음. 먼저 끊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근데 미연 씨는 되게 좋아했다. 아하. 저는 저는 언제든 나갈 수 있죠. 막 이러면서 하긴 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채팅창에 넉살아 보고 있냐라고 하신분분 있고 넉살과 다르다. <laughs> 예.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너무 야, 나가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성산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날짜를 정해줍니다. 어. 목요일, 아. 응, 목요일, 10월 말, 뭐 아. 1월 말 목요일. 응, 아 근데 꼭꼭 미연 씨가 나와서 응. 그 넥스대 사건을 들으셔야 되는데 음. <laughs> 아 고발해야 되는데 진짜 예. 네. 그래요. <laughs> 자 오늘의 코너 대충 결정이 넥스 대가 근데 뭐였지 늑대 누, 누드 누드 아 누드 누드 어 <laughs> 늑대 뭐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신곡 신고... 자, 오늘의 코너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오늘의 코너, <laughs> 네. 인텐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인데, 저희가 대신 대충 결정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했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음. 저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맞은 만큼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반대로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지 않으면 랜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아서 랜덤 선물 쏘는 날이 3주 연속 되면 윤태진 씨의 축하송 춘코노장이 마련되고요. 지난주에 넉살 씨랑 은근 잘 맞아서 1주 성공. 오늘 성공돼 이 주를 이어갈지 아니면 끊어낼지 잠시 후에 맞춰 보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가 볼까요? 박은선 님 점심에 짜장면 먹고 싶다고 가족 땡톡에 올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 퇴근 시간을 맞춰서 짜장면을 시키셨더라고요. 배불러도 먹을까요? 먹고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안 먹을까요? 음. 야, 이건 진짜 불효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점심에 짜... 아, 짜장면 먹고 싶어 하고 가족 땡톡에다가 했는데 아... 예, 자. 어떻게 볼까요? 어, 자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안 먹는다. 하지만 짜장면은 거의 천 칼로리 아닙니까? 그죠, 엄청 예. 칼로리가 높죠. 먹는다, 안 먹는다. 하나, 둘, 셋, 먹는다. 먹는다. 유후 예, 베텐러들은 불효는 피해갑니다. 다른 건다 <laughs> 해도 불효는 피합니다. <laughs> 예, 뭐한쯤두번 먹어도 되죠. 예, 퇴근 시간 맞춰서 짜장면 키신 그거, 그, 그러니까. 그 애끓는 부모님의 그 정. 음. 예. 그만 먹어야죠. 예. 그리고 먹다 보면 들어가요 음. 짜장면이라는 게. 근데 예. 퇴근하면서 혼자 짜장면 먹고 온 신보는 뭘까요? 그러니까 좀뭐 포장이나 뭐 <laughs> 하면서 사가지고 땡토... 들어가거나. 땡톡에 올린 다음에 아 근데 땡톡에서 답이 없었나 보다 부모님이. 아 응. 그걸 먼저 몇 시까지 들어오면 내가 시켜 놓게 뭐 이런 아 식으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짜잔 하고 준비. 네. 근 원래 가족들은 이렇게. 그 업무 연락처럼 딱딱딱딱 맞추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지 않죠. 음. 그런 갑다하고 그냥 시켜야겠네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거죠. 테딩창 인성에 문제 있어라고 하시는 분 있고 음. 짜장면만 시키셨을까? 근데 요리도 시키지 않았니요 시키셨을 것 같아요. 뭐 네. 난자완스라든가 난자스예 네. <laughs> 탕수육, 탕수육 군만두 예. 먹으면 계속 들어갑니다 중국 음식은. 네. 자, 일단 하나 맞았고요. 네. 여자아이들의 누드 듣고 돌아옵니다. Back.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지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편 배성재의 텐 주여서 배태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브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로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개 맞았습니다. 네. 자, 또가 볼까요? 김지연 님, 친구가 1박 2일로 차박을 하자네요. 전 추위를 엄청 타는데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불 하나로 겨울을 버텨 볼까요? 추억은 때려치우고 추우니까 잠은 민박집에서 잘까요? 음. 해 보셨어요? 차박. 아, 차를 셔야 되죠. 그렇죠 차 아, 네, 차에서 그냥 잔다기보다 차의 트렁크 부분을 약간 그그잘수 있게 펴 가지고 음. 하고 불도 켜고 뭐 이렇게 차는 없습니다. 거죠 해본 적 없습니다. 차박 대 민박 하나 둘셋 민박. 음, 차박은 위험하죠 또 그렇죠 네. 위험하죠. 물론 이제 정말 한적한데다가 음. 안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겨울에 온도 조절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좀 무서워요 그렇죠. 네. 모든 게 조금씩 위험성이 있어서 물론 음. 민박도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따뜻하게 자겠습니다 음. 그렇죠. 저, 저도 민박을 택하겠습니다 네. 음. 차 시동을 켜놓고 자는 것도 위험하고 음. 그 안에다가 뭐 난로나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그게 그지 그리고 어. 차박이라는 게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트렁크는 좀 열어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잘 때는 닫아 놓더라고요. 트렁크까지? 네. 근, 어? 그래, 오, 근데 그럼 너무 좁아지지 않나? 저는 트렁크는 열어 놓고 앞에를 천막처럼 이렇게 덮어 놓고 텐트 비슷하게. 어. 음. 아니, 그치, 겨울에는 추우니까 음. 닫고 되게 난방도 해 놓고 주무시던데 땡큐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 초보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네. 그럼 캠핑카는 어떠세요? 캠핑카를 트레일러로 끌고 가서 음. 민박하는 거랑 캠핑카 안에 캠핑카는 안에 온도 조절이나 뭐 이런 것들 따뜻하게 되고 문도 잠깁니다. 근데 제가 그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차에서 잔다는 게. 음. 네. 베테는 와서, 와서는 저희 주차장에잘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잠깐 잘 수는 있지만 음. 하루를 자서 아침에 또 일어난다. 약간 이게 좀 불편하고 난방도 음. 좀 그렇고 뭔가 완벽하게 꽉 아, 꿀잠 약간 이런 느낌이 안나 가지고. 음. 보기에 사진 지금 보여 주시는데 보기엔 되게 안락해 보이고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좀 감당이 안 된다. 초보자라면. 음. 그렇군요. 음. 알겠습니다. 저도 뭐 딱히 저는 차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음. 좁아요. <laughs> 굉장히 좁고 왜 거기서 들어 누워 자야 되지? 네. 예전에 그 캠핑 한창일 때도 아나운서 소장파 선호배들이랑 가서 오닥 불펴고 맥주 마시고 텐트 치고 다 하고 사진 찍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냥 관광 호텔 가서 잤거든요. 어. 응. 그만큼 좋은 현명한 방법이 없었다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혹한기 훈련 때. 겪어본 남자들은 잘안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낭만? 예 없어요 <laughs> 다음요 8091님 친구 생일입니다 만나질 못해서 모바일로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커피 자주 마시는 직장인이니 커피 전문점 금액권을 보낼까요? 혼자 사는 자취생이니 배달 어플 금액권을 보낼까요? 음... 음... 모바일 선물 음... 커피 전문점 상품권이냐 배달 어플 금액이냐 자 커피 배달 하나 둘셋 배달 어 오늘 막 사면타로 맞네 오. 커피는 왜 아니고 그냥 제 기준으로 생각했고요 커피보다는 그래도 밥 먹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커피를 잘안 마셔가지고 그런가요? 네, 쓸 때가 둘다 무조건 ]구나. 고마울 것 같긴 한데 그럼요 다 고맙죠 밥 먹을 때가 좀더 그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밥값을 예. 좀 이렇게 음. 네. 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베티지기 어디 갔냐고 싶을 는데 베티지기. <laughs> 아 가나가 우루과이를 막아서 아티지기 꼴키퍼가 아. <laughs> 벌써 이렇게 대명사가 됐나요? 베티지기. <laughs> 배신부노 <번호. 웃음> 아. 예. 그렇군요. 아 아티지기 정말 어? 아트로지더라고요, 진짜. 예. 저는 그 리, 리바코비치. 리바코비치. <laughs> 저 진짜 최고. 어, 이름을 외웠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네. 다음은요. 어, 네, 파핀머신님. 저는 잘때 코를 골고요. 제 룸메는 이를 갑니다. 서로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싸우는데 두 분은 둘 중에 뭐가 더 짜증나는 잠버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와우, 와우. 이 가는 것과 코를 고는 것. 음. 어, 근데 이, 제가 이를 가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이를 가. 이게... 저는 군대를 겪었기 때문에 뭐둘다 겪어봤고 음. 코골이 이갈이. 어차피 서라운드로 나오는 경우들 있고 아. 이가는 사람이 코골고 코골다 이갈고 코골다 이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네. 어그 근데 이가는 소리가 코 코고는 소리만큼 들 큰가요? 아니면 그냥 작게 빠득빠득 이런. 빠득빠득. 빠득. 근데 그게 코가는 소 아니 코고는 소리보다 음. 만만치않게 커요? 크진 않은데 소름 끼치는 게좀 있죠. 아, 이... 뼈끼리 갈리는 소리잖아요. 딱 그렇죠. 이런 소리가 드니까 음. 예. 자, 코고리 이가리. 하나, 둘, 셋. 이가리. 이야. 음. 아, 코는 어, 약간 매미 소리라고 생각하면 <laughs> 은근히그 패턴과 함께 패턴이 짜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코고는 거는 <laughs> 패턴이구나. 네. 코고는 거는 어쨌든 아 시끄러워 이런 <laughs> 느낌인데 이가리는 뭔가 내 네, 심리로 들어와요. 아 불안하게. 뼈끼리 네. 저렇게 맞으시지. 아. 아 제가 이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음. 자 다음은요. 키위나무 키위 열매님 노트북을 쓴지 7 년이 됐습니다. 좀 버벅거리기는 하지만 망가진 적도 없고 짱짱합니다. 근데 노트북 충전기를 잃어버렸어요. 새 충전기를 살까요? 아니면 아예 새 노트북을 살까요? 음. 음, 짱짱하다. 음, 노트북 7 년이다. 7 년이면은 바꿀 법도 하죠. 음. 버벅거린다고 하니까 더 바꿀 만도 하고. 근데 노트북 충전기. 충전기는 쉽게 살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훨씬 더 저렴하고. 예. 자, 새 충전기 대새 노트북 하나, 둘, 셋. 충전기. 새 노트북.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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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를 산다고요? 네. 왜요? 아직 뭐 고장 난게 아니니까. 네. 그냥 충전기로 조금 더 쓰다가 음. 고장 나면 새 노트북. 이분 이미 지금 고를 골라놓은 것 같아요. 되게 사고 싶으신 것 <laughs> 장바구니에 같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나요? 새 충전기랑 새 노트북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쵸.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아니라 그냥 충전기는 당연히 사면 되는데 <laughs> 이미 새 노트북 몇개 골라놓고 땡튜브로 그 노트북 리뷰들까지 다한 다음에 <laughs> 네. 나한테 맞는 그 가격대까지 본 겁니다. 그근데 아. 예. 지금 양심에 찔러서 저희한테 보내신 거니까. 음. 다음은요. 1983님, 연말이라 모임이 많습니다. 솔직히 좀 귀찮은데 퇴근 후 평일 내내 친구들 만나고 주말에 쉴까요? 퇴근 후에는 쉬고 주말에 약속 두탕세 탕씩 뛰어서 해결할까요? 음. 에이? 약속 두탕세탕세 탕. 세 탕? 두 탕, 세 탕. <laughs> 도대체. 본인이 인기 많다고 좀 쓸쩍 흘렸어요. 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야겠네. 음. 음. 뭐 가능은 하죠. 뭐 점심, 뭐 브런치 모임 한 다음에 오후 모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모임 하고 아니면 뭐 오후 모임 하고 저녁 모임 하고 밤 모임 하고, 음 완전 인싸 베텐과 음. 어울리지 않는 인재. 음. 퇴근 후 평일 내내 친구들 만난다. 자 가보겠습니다. 평일 약속, 주말 약속. 하나, 둘, 셋. 평일. 평일. 와네 개다. 평일이 낫다. 평일. 네. 음. 주말에 쉬어야죠. 음. 저는 그 충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주말에는 쉬시기 바랍니다. 음. 저저 같아도 평일이 날 거예요. 평일에 갔다가 막그 미친 듯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치. 적당히. 어 내일, 내일 또 출근해야 음. 돼서 핑계가 확실하니까 이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과하지 않죠. 9 시쯤. 음. 예. 너무 일찍. 인가 너무 9시는? 일찍 가는데 아 시. 9시. 전 아홉 시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9시 뉴스 봐야 돼가지고. 너무 9시에 네. 가는데. 아 오늘 8뉴스 못 봤네. 9시 뉴스라 봐야겠다. 네, 아... 예. 배 터지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형 정신 차려. 네개 맞았고 두개 틀렸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윤태인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슬슬 이제 월드컵도 4강에 접어들면서 네. 어 이태성 밴드. <laughs>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느낌. 불안해지는. 아 예. 학생들에게는 일요일 밤그 9시 한 10분 전 같은 느낌. 아, 예. 너무 하. 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월드컵 4강 예이 이제 불안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보시고요. 네. 예. 자. 다음 가 볼까요? 감나는 배나무님, 저는 간식을 엄청 먹는데요. 요즘에 몸을 생각해서 과자 대신 다른 걸 먹어보려고 해요. 상큼 시원한 방울토마토랑 달달하고 배부른 고구마 중에 고민인데요. 둘중뭘 먹을까요? 음, 방울토마토랑 고구마, 아예 다르죠? 다르죠. 고구마는 완전 탄수화물이라서 음. 물론 이제 운동할 때 많이 드시는 거긴 하지만 방토냐, 고구마냐? 하나 둘 셋. 방구 맞습니다. <laughs> <laughs> 방방울토마토? 예. 네, 저는 음. 방울토마토를 좋아해요. 근데 고구마도 좋아하는데 이거 고구마는 근데 간식인가? 음. 너무 밥 되지 않아요 고구마는? 과자 대신 다른 거 먹는데. 방울토마토가 입에 맞을까요 그럼요. 에, 안 됩니다. 얼마나 방울토마토 얼마나 맛시는데 방울토마토 일삼아 먹어야 돼요. 뭘 그래? 일삼아 먹어야 돼요. 일삼아? 예. <laughs> 스테비아 토마토가 가끔 있어요. 맛단 어, 반마, 엄청 달죠. 그런 거는 먹는데. 음. 그 방울토마토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이게 만족감이 떨어져서 음. 차라리 고구마 정도로 음. 합의를 봐라. 고구마에 김치에 우유. 그 너무 밥인데 간식이 <laughs>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죄책감이 있어야 그만 먹지. 아, 참네요 예. 죄책감이 좀 있어야 어. 돼요. <laughs> 고구마 김치 우유 최고 3종 세트 아닙니까? 3종 세트긴한는데 음. 너무 <laughs> 아침 자, 아침 일단 틀렸고요 다음은요. 권소정 님, 친구들이랑 겨울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잠옷으로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을까요? 예쁜 파자마를 맞춰 입고 파자마 파티를 할까요? 음, 여자분이신 거 같네요. 그렇죠? 네. 남자들은 파자마 파티 잘안 하죠? 그렇죠. 음, 남자들의 파자마 파티는 <laughs> 브레이브맨. 네. <laughs> 자, 트레이닝복이냐 파자마냐? 하나 둘셋 파자마 트레이닝복. <laughs> 무슨 파자마야? <laughs> 아니 그 여자들끼리 갔는데 예쁘게 입고 추억 사진 찍고, 에 <laughs> 너무 남성 위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불편해요. 네. <laughs> 사진 찍어서 이제 그래 그 SNS에 올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트레이닝복 입고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됩니다. 네. 예쁜 트레이닝복. <laughs> 예쁜 트레이닝복을 입는이 차라리 예쁜 파자마를 입죠. 네. 예쁜 트레이닝복 입으면은 거기서 오히려 눈길을 끌수 있어요. 아, 자, 같은데? 4대 3, 4대 3인가? 네. 3. 음, 어, 호날두 팬티 <laughs> 입고 가라라고 하시 분이 꼭. 그게 뭐예요? 아 제가 카타르에서 네. 그. 선물을 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것저것 막 고르다가, 호날두가 모델하는 팬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취 선물로 그거를 사왔습니다. <laughs> 거기에 호날두가 그려져 있는 건 아니죠? 있어요. 아, 그려져 아, 있어요. 아, 얼굴이? 아, 옷에는 안 그려져 있고. 아, 어머나. 우와. 음. 자. 사대 사. 네. 다음은요. 구운쥐포님, 요즘 축구 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내일 출근하면 또졸것 같은데요. 커피 제일 큰 사이즈를 먹을까요? 작은 사이즈에 샷을 추가해서 먹을까요? 음, 에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에 샷뭐 추가하면 한. 숏 사이즈에서 벤티를 시킬까요? 아니면 음. 그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할까요? 이 말하시는 거 음. 같아요. 샷을 추가하면 투 샷밖에 안 되는데 작은 사이즈에. 음. 투샷 정도면은 결국 톨사이즈고 제일 큰 사이즈 벤티는 이제 포샷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 사실 다르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음, 아니면 아 작은 사이즈에 포샷을 추가해서 좀 쓰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큰 사이즈를 먹을 것이냐 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큰 사이즈 <laughs> <laughs> 5대4 예 <laughs> 진짜 아. 아. 이게 샷추가하면 너무 쓰죠. 네. 저는 사실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맛있게 네. 천천히 링거 마듯이 벤티 아. 사이즈로 천천히 이제 몸에 주입시키는 게잠 음. 깨는데 제일 좋을 겁니다. 음. 예, 배 터지기 믿고 이 떴었다고 음. 하십니다. <laughs> 배 터지기도 <laughs> 아니고 배 터지기가 됐어요. <laughs> 야심 배누. 예. 자 다음은요. 음, 마지막 콩집... 하나. 아 콩지파츠님 학교 앞에 붕어빵 가게가 있는데요 피자 붕어빵, 초코 붕어빵, 고구마 붕어빵 같은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한 개에 이천 원이던데 먹어볼까요? 아는 맛인 기본 붕어빵을 먹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음, 이색 붕어빵이냐 기본 붕어빵이냐 아는 맛이냐 아니면 특이한 피자 붕어빵? 음. 와 초코 붕어빵도 있네. 음. 음. 가격은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본. 이색 붕어빵. <laughs> 아니 뭐 같은 값이면 이색을 먹어봐야지. 일부러 그랬죠. <laughs> 아니, 제가 기본 먹을 줄 알고. 피자 붕어빵 너무 궁금한데? 아 음. 이런 걸 굳이 근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세상에. 예, 저어거지로 지금 환경 진심으로 다 고른 거예요. 피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여섯 개아 틀리고. 네개 맞아서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넉살이랑 넉살 뭐. 속여서 일승 얻어낸 것. 같은데. <laughs> 마치 맞아야 되는 것처럼 엄청 그랬거든요 배성재텐 오늘도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생방송을 해봤는데 와 초반에 뭐 연속으로 맞는 듯 하다가 아, 연속 그러니까. 선방으로 아, 막으려고 막은 게 아닙니다 저는 다 왔는데 예, 6대4로 아. 제가 이겼습니다 아, 이색 붕어빵이라니요 아니 피자 붕어빵 먹고 싶지 않나요? 아. 초코 붕어빵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민트 초코 붕어빵 이런 것도 드실 거예요? 그건 민트초코잖아. 요 그건 어안 먹죠 아무튼. 말했어, 어, 됐는데. 저는 진심으로 했는데도 선방이 돼버렸습니다. <laughs> 예. 어, 다시 일주차로 컴백이고, 눈치싸운 패배. 역시 우리들의 돼징. 2022년 남이춘 코너 안녕. 어, 그러네. 올해는 텄네요. 그러네요. 예. 아. 자,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넉살 남이춘 또 만납니다. 마피아 코너에서. 네. 예. 그때 궤도님과 나오시죠. 맞아요. 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문과 이과 마피아. <laughs> 시청 부탁 청취 부탁드립니다. 끝내서 주세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